있습니다. 2021 K3 리그 20라운드 대전한국철도와 경주한수원의 경기를 대전 월드컵 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승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정성욱 골키퍼, 박성용, 유현승, 박종민, 김윤진, 하용주, 이관표, 박유환, 한빛, 이동현, 송수영이 나옵니다. 한수원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서범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김태웅 골키퍼, 가소련, 안지호, 황지흉, 안혜성, 신영준, 남준재, 조우진, 김재민, 김찬희, 서동현이 나옵니다.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승부가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대전한국철도, 오른쪽에 경주한수원이 자리합니다. 곧바로 슈팅으로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지금 볼 앞에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정성욱 골키퍼나 이제 대전 선수들은 그 세컨볼에 대한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왼발 슈팅! 그대로 세컨볼! 골! 경기 초반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대0. 아, 확실히 지금 이번에 이제 신영준 선수의 프리킥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네. 정성욱 골키퍼가 완벽하게 세이브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킥하기 전 직전에 이제 세컨볼에 대한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 강력한 킥을 확실하게 쳐내할 수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자, 지금 서동현 네. 선수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서동현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위치를 차지를 하면서 선제 득점을 이른 시간에 만들어냅니다. 네. 자, 경기 초반 서동현 선수가 직접 프리킥 기회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면서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서동현이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신영준 선수의 킥력 그리고 서동현 선수의 저 노련한 위치 선정이 빛을 발하면서 초반에 득점을 살짝 빼줬습니다. 달려가면서 오른쪽으로 연결. 박유환의 원터치. 한빛! 네. 마지막 가소련 태클. 대전한국철도 한빛 선수의 터치가 조금 있었다라고 곧바로 항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박유환 선수와 한빛 선수의 1대1 패스 플레이가 공간을 잘 확보를 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가소련 선수의 태클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갔고 네. 일단 주심은 계속해서 코너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한국철도 역시나 세트피스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이관표 선수가 왼발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고 확실히 또 신장이 좋은 수비수들이 또 대전의 득점 능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유효한 공격 패턴을 만들어준다면은 경주 입장에서도 좀 불편할 수밖에 없죠. 네, 자, 코너킥 왼발로 높게 올라옵니다. 헤딩! 골! 곧바로 동점골 김윤진! 네, 김윤진 선수가 여기서 동점골을 만들어주네요. 네, 네, 확실히 이관표 선수의 왼발이 워낙에 날카로운 킥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빡 휘어 들어가는 그 공간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김윤진 선수의 위치가 완벽하게 이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를 또 차지를 하면서 경주 입장에서는 이른 시간에 잡았던 리드를 다시 한번 이제 동점 상황으로 뺏기게 됐습니다. 자, 대전한국철도 역시나 정말 이 단단했던 경주한수원의 수비를 뚫기가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어려움을 세트피스에서 곧바로 해결했습니다. 일단은 경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세트플레이에서 득점이 만들어내지게 된다면은 확실히 이제 팀의 사기가 올라가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전 입장에서도 이 득점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코어는 1대1. 양 팀의 경기 전반전부터 상당히 불을 뿜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경주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 코너킥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아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반대편 연결 한빛 곧바로 원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수비 머리에 맞고 박스 안에서 살아 있어요. 오른발 접어놓고 빙글 돌면서 왼발 네. 마지막에 굴절되면서 아웃됐습니다. 이번에는 있었던 과정에서 좀 일어났던 사고였죠. 타이밍을 한 차례 뺏어내고 성수영의 오른발 뒤쪽으로 볼이 빠졌습니다. 왼발 슈팅! 그대로 강한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또 성수영이 오른발로 강력하게 베테랑 선수들이니만큼 또 노련하게 이 카드 관리를 또 잘해줄 것 같습니다. 김찬희의 패스 곧바로 박스 안에서 자 손에 맞지 않았냐고 이제 곧바로 항의가 거센데요. 넘어졌는데 네. 지금은 PK를 찍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명이 사이에서 이렇게 볼을 소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우선 지금은 좀 항의를 하고 있는 정성욱 골키퍼고요.
주심의 판정은 핸드볼은 아닌 그렇죠. 것 같고 네, 조우진이 그 이후에 이제 몸싸움 경합 과정에서의 반칙을 선언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잡아당겼다라는 그런 판정을 내린 주심이었고요. 네. 네, 박스 안쪽에서 박종민 선수의 이제 저런 좀 어떻게 보면 서동현 갑니다. 슛! 골! 곧바로 PK 성공! 이제 스코어는 2대1. 다시 한번 경주한 수원이 한 점차 리드를 잡습니다. 그렇죠. 대전이 계속해서 몰아붙이던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경주가 앞쪽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역시나 이런 장면에서 실망시키지 않는 공격수 서동현 선수죠. 네. 자, 서동현 날카로운 득점력을 또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동현 선수는 14경기 9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또 높은 득점 순도를 보여주면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지만 나올 때마다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주 같은 경우에는 시즌 마지막까지 이제 서동현 선수의 활약을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번에도 같은 위치거든요. 네. 네. 이관표의 코너킥. 자, 지금 선수들의 어필이 조금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곧바로 어렵게 패스 연결, 그리고 오른발 헤딩!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낮고 빠른 크로스가 안쪽으로 연결이 됐고 송준성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헤더로 연결을 했거든요. 네. 아, 하지만 이 슈팅이 골문을 살짝 넘어가고 마네요. 자, 사실 송수영 선수에게도 헤딩으로 연결짓기가 참 뒤쪽으로 볼이 넘어왔습니다. 머리 갖다 대면서 박스 안에서 네. 마지막 수비. 아, 우선 빼내면서 네, 좋은 수비를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경주한 수원에서는 서동현 선수가 멀티골, 그리고 자, 대전한국철도의 김윤진 선수가 득점을 올리면서 자, 현재 스코어는 1대2. 한 점차로 경주한 수원이 리드합니다. 맞던 게 사실이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실점하는 장면들에서 집중력을 좀 가져가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자,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주한 수원, 오른쪽에 대전한국철도가 자리합니다. 통해서 대전한국철도가 볼을 가져왔는데요. 유현승의 좋은 패스. 좋아요. 하영주 연결, 그리고 돌대성 왼발. 상당히 반박자 빠른 슈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송수영 선수의 슈팅인데 이번에도 신영준 선수가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이죠. 신영준의 왼발 그대로 골! 3대 2제는 두 점 차입니다. 아, 이번에도 서동현이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아, 오늘 굉장히 이른 시간에 해트트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와, 정말 서동현 선수 오늘 엄청난 활약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그런 프리킥 시도였고 여기서 신영준 선수의 킥이 굉장히 정확했고요. 네. 가장 멀리서 돌아 들어가던 서동현 선수 발끝에 걸리면서 이런 장면 놓치지 않는 선수거든요. 네, 다시 한번 득점 만들어내면서 경주가 두 점 차로 달아나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서동현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해트트릭 서동현. 이 선수가 정말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서 개인 득점 순위는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기고 있는 경주예요. 네, 스코어 상으로 앞서 있는 것도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확실히 이제 저런 상황에서 운영. 이번에는 빨라요. 김태호 골키퍼. 네, 한 번에 뒤쪽으로 들어가는 패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연결이 되면서 네. 찬스였던 대전한국철도의 공격. 네, 하지만 김태용 골키퍼의 완벽한 선방과 함께 이 기회가 아쉽게도 무산됐습니다. 그렇죠. 대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찬스가 무산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일단은 빼줬습니다. 서명식 오른쪽 돌아 들어가는 황지웅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 막아냅니다. 정성우 골키퍼. 그렇죠. 이번에는 정성욱 골키퍼가 또 집중력 있게 잘 막아내면서 일단은 이 희망의 불씨를 계속해서 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조우진 선수의 헤더였는데요. 네. 뒤쪽으로 이동하면 서명식. 중앙 쪽에서 원투 패스. 패스가 마지막에 조금 길게 흘러갑니다.
대전에게 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장면을 확실하게 좀 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관표의 패스 그리고 왼쪽 측면 그대로 크로스까지 뒤쪽으로 빠집니다. 아, 굉장히 아쉬운 네. 좀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정민우 선수가 또 생각날 수밖에 없는 후반전이 되고 말았네요. 자, 이렇게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2021 K3리그 20라운드 대전한국철도와 경주한수원의 경기 최종 스코어 3-1 경주한수원이 결국